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노동법 제16개 장판 308페이지 제3절에 사적 조정 중지에 보겠습니다. 산마열혈 TV 실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271 챕터 사적 조정 1번의 의 방금 1번의 사적 조정 제도를 공적 조정 제도에 우선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노동쟁이에 대한 자주적 해결을 도모. 방가로 2번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와 방가로 3번에 사적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방가로 4번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 조정 중재를 신고할 수 있다. 방가로 5번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이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이를 조정 또는 중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공적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번에 공적 조정 제도의 준용. 방가로 1번에 조정과 중재 기간 중 쟁의 금지. 사적 조정과 공적 조정의 기산일의 차이. 1번 조정 개시일로부터 기산 사적 조정, 조정 신청일로부터 기산 공적 조정. 2번에 중재 개시일로부터 기산 사적 중재, 중재 회부일로부터 기산 공적 중재. 방가로 2번에 사적 조정이나 중재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사적 조정 후 별도로 공적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야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가로 3번에 조정과 중재의 효력,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 3번에 사적 조정인의 자격 및 보수. 방가로 1번에 사적 조정인의 자격,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담당 공익위원회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방가로 2번에 사적 조정인에 대한 보수.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309페이지 OX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사적 조정보다 우선한다. X. 사적 조정이 공적 조정보다 우선합니다. 양가로 2번.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적 조정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모두 사적 조정 제도가 인정됩니다. 양가로 3번.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이를 해결하기 위한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X.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나 보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되죠. 이게 참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X.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에 사적 조정인은 조정의 기산일은 조정 신청일이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X. 공적 조정인은 조정기관의 기산일은 조정 신청일이나 사적 조정에서 조정의 기산일은 조정 개시일이다. 6번에 사적 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7번. 행정관청은 사적 조정 중재에 의해서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조정 중재를 노동위원회에 해고할 수 있다. X. 왜 X냐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제 52조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제 5장 2절 또는 3절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공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공적 조정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8번에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은 임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번에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X. 노동위원회의 조정 담당 공익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적 조정을 할 수 있다. 10번에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X.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의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조법에 자세히 다 규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한 공유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